자, 오늘 첫 번째 뜨거웠던 테마는 역시 유일 로보틱스 종목 보시면 아시겠죠? 로봇과 관련주,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오늘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결국 이 삼성의 무인공장 이야기였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최근에 국내의 주요 대기업들을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니즈가 점점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. 포스코 ICT도 이제 포스코 제철에다가 이 트윈,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. 이런 기술들을 조금 융합하고 있는 움직임들 또 그리고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뉴스들로 인해서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삼성전자에서는 2022년에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2023년에는 서빙 로봇 또 24년에는 서비스용 로봇까지 차례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뭐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요. 뭐 자동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, 생산 자동화 관련 어떤 종합 솔루션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. 그 안에서도 유일 로보틱스가 굉장히 크게 시세 분출을 만들어줬던 부분이었고 이제 앞으로 로봇이냐 또 아니면 자동화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만약에 무인 공장이라 하지 않고 뭐 자동화 공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로봇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자동화와 관련된 뭐 코인테크라든지 이런 뭐 장비라든지 기술 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무인이라는 단어가 반대로 보면 로봇을 굉장히 크게 떠올리게 하고 또 어떤 이 전공정 그리고 자동화 뭐 전공정이 됐든 후공정이 됐든 자동화 설비 안에서 로봇은 어느 정도 그 기계 안에 속해 있는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은 조금 단기적으로 집중이 됐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로봇 산업이 뭐 기존의 전통적이었던 거는 어떤 산업용 로봇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타 산업에도 협업이 가능한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서비스용 로봇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뭐 인구 고령화라든지 국내에서도 보면 주 52시간 뭐 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서 당연히 뭐 로봇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은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뭐 관련한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 자체는 아직 좋지 않습니다.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투자 쪽에 많이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적자폭을 조금 줄여가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유일 로보틱스를 오늘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지금도 유일 로보틱스가 29% 지금 상한가에 다시 도달하려고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, 사실 뭐 지금 매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게 더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일봉상으로 보시면 3월 달에 상장한 이후로 신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규주 테마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32,000원대에서 계속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해당 부분 좀 돌파하면서 지금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. 상단의 매물대가 지금 14% 정도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뭐 분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오늘 뭐 급등한 이후에 조금 매물대를 조금 해당 가격대에서 조금 소화하는 모습입니다. 보통 최근 들어서 종목들이 급등 이후에 한 2, 3거래일 정도 조금 쉬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해주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, 3거래일 정도는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매수 기회는 주지 않을까. 하지만 신규주이기 때문에 한 뭐 6개월 전으로 해가지고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점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최근 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